안녕하세요. 저는 체커스 30번 꿀리 이다현입니다. 지금부터 제 What's in my 핫킷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제가 장비를 많이 바꿔서 별로 몇 개월 정도 쓴그 글러브랑 방패인데 CCM 거고 되게 디자인이 예쁜 것 같아요. 이 패드는 두개 세트로 샀는데 이것도 CCM 거고 엄청 디자인이 예쁘고 되게 애착이 제가 샀던 패드 중에서는 가장 예뻤던 패드 같아요. 신체가 빨리 자라가지고 장비를 세 번이나 바꿔서 지금 이게 저의 세 번째 패드가 된것 같은데 그거 엄청 제가 아끼는 패드입니다.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장비 중에서는 가장 좋아하는 건데 이게 제 헬멧인데 이게 꿀리 그 헬멧을 커스텀할 수 있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 스폰지밥으로 커스텀을 했고 여기 이제 다람이 손 위에 제가 좋아하는 음식 마라탕 스티커를 가르쳐 주시는 코치님께서 주셨거든요. 이거 한개 붙여놨어요. 그리고 여기 이제 제 이름이랑 여기는 영어로 써놓고 여긴 제 영어 이름 이렇게 써놨어요. 그리고 이거는 제 스틱인데 이게 하이퍼라이트고 그 인터미디어 스틱인데 되게 더러워요. 이거 많이 해가지고 더러운 것 같네요. 그리고 이거는 스케이트인데 이게 바우거거 스케이트인데 정확한 거는 잘 모르겠어요. 보호해주는 건데 이거 저번에 작은 거를 쓰다가 이번에 좀 이게 작다 생각해가지고 큰 걸로 바꿨고 이것도 바우거거 장비입니다. 뭐 인터미디어고 별로 아프진 않은데 이제 성인팀 슛 맞다 보면은 세니까 여기 좀 요런 곳에는 타격이 좀큰것 같아요. 다른 것보다는. 이건 이제 제 팬츠인데 바우거예요. 그리고 이거 되게 오래 쓰진 않았고 이것도 바꾸긴 했는데 벌써 헌헌해져가지고 이것도 맞았을 때는 별로 없는데 요런 거 맞았을 때는 되게 아픈 것 같아요. 이게 초등학생 슛이어도 되게 아픈 것 같아요. 이쪽은 이거는 이제 제 무릎 보호대인데요. 이거는 제가 CCM을 쓰고 있거든요. 되게 제가 다른 것도 써봤는데 다른 것보다는 이게 제일 편한 것 같아서 지금까지 이걸로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것만 썼었어요. 여기까지 다 시작할 때는 CCM 거 이것만 쓰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게 너무 편해가지고 이것만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. 이거는 이제 제가 쓰는 목보호대인데 이 목보호대도 두번 정도 바꿨거든요. 이것도 바우어 건데 목보호대를 제대로 안 하면 여기 맞았을 때 되게 아프더라고요. 그 맞았을 때가 있는데 엄청 아팠거든요. 근데 이것도 제가 원래 쓰던 거랑 다른 디자인이어가지고 목 쪽이 좀 땡기긴 하는데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는 열심히 쓰는 장비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. 이거는 이제 파우치 같은 건데 이제 하키 하는 사람들은 다 들고 다니는 건데 여기 뭐 아팠을 때 뿌리는 파스랑 공 있고 그리고 여기 테이프 요거 스타킹 신어서 감는 것도 있고 이거 헬멧 부러졌거나 그럴 때 고치는 세트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스틱 테이프도 있고 드라이버도 있습니다. 스페어 날인데 이건 제가 날 망가졌을 때 대회 같은 데에서는 날이 망가지면 못 가니까 시간이 없어서 이거는 날이 없다 하면은 바로 교체해서 하는 겁니다. 이렇게 해서 저의 왓츠인 핫키백은 끝났고요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